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6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본선 경기가 시작됩니다. 본선 1차전 킹 갬플러님의 조합입니다. 레이지 디아블로스 2S 익스텐드 플러스. 아, 친구인 북극곰 페럴님을 꺾고 본선에 올라오셨어요. 자, 그 상대로는 잭키아노피 잭키아노 베스트님의 슬래시 아킬레스 더불어 프루프 익스텐드 플러스의 어택 모드입니다. 이제 로드 스프리건을 지금 출전자들 특정 조합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매칭을 잡았었는데 그 로드 스프리건을 이기고 올라와 버렸어요. 로드 스프리건을 이기고 올라갈 때는 로드 스프리건의 낮은 무게가 오버 피니쉬가 잘 된다는 점을 그 허를 잘 찌르고 올라왔었는데 상대는 레이지란 말이죠. 레이지 꿈쩍도 안 합니다. 자, 여유로운 스핀 피니쉬. 버스트인가요? 오버존에서 버스트가 났으므로 오버 피니쉬로 처리하겠습니다. 로드 스프리건의 약점이었던 이제 무게를 잘 파고들어서 올라왔는데 레이지는 그렇게 만만히 당해주지 않죠. 거의 중앙에서 별로 밀어내지 못하고 카운터로 인해 스핀 피니쉬. 아마 지금 세팅에 레이지와 로드가 붙었으면 로드가 이겼을 거예요. 그만큼 좀 이제 상성이란 게 재밌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데. 자, 레이지 디아블로스 준결승 진출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선 2차전 TV마스터 킹 고질라님의 어비스 파브닐 2S 아토믹 조합입니다. 이제 아토믹을 활용해서 공격을 잘 흘려보내며 스태미너도 매우 성가시게 높은 조합이고요. 자, 거기에 맞선 상대는 이아원님의 빅뱅 아포칼립스 이그니션 대시. 예선전에서 제가 빅뱅 하머 채우는 거를 까먹었어요. 그래도 이겼으니 됐죠. 빅뱅 하머를 채워서 퍼펙트 아포칼립스 이그니션 대시 조합이 되었습니다. 빅뱅 하머를 채우면 공식 명칭이 퍼펙트 아포칼립스가 됩니다. 자, 어비스 파브닐 유릭의 주의를 대하며 자, 이그니션 이제 가속 붙습니다. 가속 붙은 상태로 연타를 날려보는데 뭔가 이게 아토믹의 특성이죠. 공격을 받으면 이제 밑에 볼축 때문에 스무스하게 밀려나가요. 이게 옛날엔 굉장히 성가셨죠. 아토믹의 장점이란 좋게 말하면 이제 스무스한 볼축 때문에 공격을 잘 이렇게 매끄럽게 흘려넘기는데 이게 단점의 예죠. 너무 스무스해서 오버가 잘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오버 기회가 약 두세 번 있었는데 벽에 맞고 튕겨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토믹이 이때부터 약올라지는 거죠. 이제 공격은 다 이제 흘려보내면서 상대의 힘을 깎아내고. 이그니션 이번에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가속을 시작하는데 연타가 이번에도 잘 안 맞고 아토믹에 의해서 공격이 흘려보내지고 아토믹이
정말 옛날에는 진검 미전의 베이들은 아토믹을 그렇게 확 밀어칠 만한 힘이 별로 없었어요. 무게도 낮았거니와 현재는 무게가 옛날의 베이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이제 어택형 드라이버들이 그 무게에 의한 가속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공격력이 옛날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믹을 안 쓰게 된 게 오버가 안 나도 될 만한 공격에 대한 것도 골축의 특성상 잘 밀리게 됐단 말이죠. 옛날에 비해서 이제 경우에 대해 오버 피니쉬가 많아진 거죠. 아토믹이 자 마지막 1점을 남겨놓은 경기 어비스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아포칼립스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 이제 가속하기 시작한 이그니션과 접전 아포칼립스 유효타를 많이 주진 못한 것 같습니다. 아토믹에 흘려맞아서 자 스핀 피니시러 어비스 파브닐이 준결승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비스 은근히 아토믹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저는 본선 3, 4차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